미국에 오니까요,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마음이 많이 찹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서 산 지가 8년이 됐는데요. 참 미국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에 가면 사람들 그냥 웃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안타깝고 뭔가 좀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회할 때랑은 전혀 내용도 틀리고 제 마음가짐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집회가 결정되고서 새벽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던 곳, 또 제가 목회하던 곳,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같은 고민과 또 같은 아픔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늘소리 합창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우리 저 친구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메꿔주는데 참 어떻게 그 고마움을 감당할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음악회를 한번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시면서 CD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에서 8년 동안 교인들과 막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다 몰아서 한번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115년이 됐어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115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30년 교회 다닌 사람은 새신자예요. 어디 가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 30년 됐어요. 그러세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왜요? 우리 교회는 6대가 다닌 데가 6대. 3대는 널려 있습니다. 3대는 뭐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년 다녀서 30년 다녀서 아니 그러시나고 열심히 교회나 이제 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A4 사이즈로 교적부를 이제 신방 가면 제가 교인들을 다 모르니까요. 이제 교적부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우리 신방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했더니 뒤를 보세요. 뒤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족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족보가. 쫙 족보가 그려져 있는데 야, 이게 뭐야? 봤더니 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만 우리 교회를 120명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출석하는 교인이.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까딱 여기서 괜히 누구 얘기 잘못했다가는 크게 소문 나니까. 며느리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시집을 가면은요 자꾸 멀리 이사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까이서 살면 시집 식구들을 다 만나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멀리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가졌던 두 가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왜 교인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5대, 6대가 교회를 다녔는데 최소한 30년, 40년, 어떤 집은 120명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5대가 다녔으면 그 집은 매일 펄쩍펄쩍 뛰어야 돼 정상일 텐데 120명이 다니면 그 집안은 매일매일 천국 같아야 되겠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왜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왜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왜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살까?
여러분 바닷가에 갈매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갈매기들은 전부 다 새우깡만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바닷가든 배 타고 다니면서요 아예 배 안에서 새우깡을 팔아요. 그래서 새우깡을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지나가면서 새우깡만 먹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갈매기를 창조하실 때 새우깡 먹으라고 창조하셨을까? 아니죠. 갈매기는 훨씬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넓고 먼 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우깡을 주워 먹는 그런 초라한 갈매기가 아니라 더 멋있게 살아있는 물고기의 싱싱한 거 이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갈매기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역행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새우깡만 먹고 살까? 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갈매기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무슨 활력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 우리 내적 회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제가 거룩한 회복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드라마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사실 염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이렇게 따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럼 그냥 좋은 설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겹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리즈로 준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결론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라는 것은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에는 빵 터져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들어와도 이게 사실 4일 동안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야, 저 목사님이 이민사회를 경험했다더니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쭉 들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돼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 이제 내일 모레 한국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고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갔더라도 한국에 있는 저희 교인들은요 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정말 은혜 받은 한 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있는 그곳이 슬픔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는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못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패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았던 기도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모든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20일하고요 또 7일하고요 어떤 교회는 3일해요. 옛날에 새벽 기도 끝나면 교인들이 전부 다 1시간 6시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저희 교회도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35분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 차량 운행 때문에 교인들이 다 버려버렸어요. 35분 되면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차량 운행을 안 하면 교인이 안 옵니다. 저희 교회도요 1년에 차를 돌리는 데 쓰는 돈이 1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안 와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차를 기다립니다. 차가 안 오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다 전화해요. 왜 차 안 보내주냐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주는 거죠. 버스 안 보내주면 안 가고, 교회 됐다고 야단치고, 왜 제 시간에 안 보내주냐 그러고. 그러니 그 신앙 태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교인을 삼으셨지?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왜 집사를 세우셨지?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지? 이게요 막 가슴속으로 막 미어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요 뭐 할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요만큼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희는 교회는요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얼마큼 헌신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큼 해야 그 예수님에게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부 다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직분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마다 제가 늘 자기에게 셀프 테스트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 안에 짜증이 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날 짜증이 나요. 그럼 저는 무조건 그만하라 그래요. 스탑, 그만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처음 했을 때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감사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없이 봉사하면요 점점 불평불만이 커지게 돼 있다. 하지 마시라 그래요. 당신이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두 번째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헌금할 때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헌금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란을 있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참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6절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이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빌립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5천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쫙 붕에 모인 거예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서려고요. 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불렀을 때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불렀으니까요. 야, 아마 빌립은 대표 기도를 시키려나 보다. 아니 무슨 뭐 중요한 일을 시키려나 보다 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말에 빌립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불렀으면 그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필터링 한 거죠. 나는 대표 기도 시키는 줄 알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떡 먹이려니까 확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좋아하던 일이든지 싫어하는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여기도 청년들도 있지만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이런 얘기합니다. 손잡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손잡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 청년을 좋아하는데 만나도 되겠습니까? 아,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보고 야 좋으면 만나라. 그런데 한 명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길 가다 보면 맨날 걸려요. 여자 청년 남자친구 손잡고 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찾아왔어요. 딱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만나도 될까요? 제가 너무너무 그 청년을 사랑하는 청년인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만났다 둘이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헤어졌대요. 깜짝 놀랐죠. 그 여자 청년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볼 때 얘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네 둘이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뭐가 이상한데 영화 보다가 그냥 자기를 놔두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자기 놔두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연애하는데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놈이 미쳤구만. 아니 영화를 보러 들어갔으면 끝까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게 되면 끝까지 밥을 먹어야지. 아니 밥 먹다가 여자를 놔두고 오고 아니 영화 보다가 여자 그냥 내가 불렀어요. 너 이리 와. 야 어떤 여자가 너같이 하는 남자를 좋아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님이 전화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화 보다가도요 제가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는 교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왜요? 이렇게 받아요. 누가 전화 교회에서 전화하면 왜요? 이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순종할지 거절할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아, 난 바빠서 못 갑니다. 아 그거요? 아 내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전화했냐면 제가 전화하면 예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저는 영화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놔두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전화하면 야, 너 뭐 하냐? 그러면 아, 내 목사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너무너무 멋진 사람일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요구가 맞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고, 예수님의 요구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냥 쉽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아주 또 치사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빌립의 머릿속에는요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왔을 때 빌립은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야, 몇 명이 왔고 야, 이 사람들 빵 하나에다 우유 하나씩 주려면 아,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물어보자마자 잠깐만요 예수님 몇 명이나 왔는지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물어보자마자 마치 예수님을 비웃듯이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믿을 겁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사를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신축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수요예배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교회를 짓지 못하는 이유를 쫙 30분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짓면 안 됩니다. 이래서 교회를 짓면 안 됩니다. 이래서 교회를 짓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쓴 게 뭐냐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돈 내기 싫은 거고요. 두 번째는 돈 내기라면 모든 사람들이 안 내는 걸 좋아 안 되는 걸 이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장로님, 일단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고 얘기하시죠. 그 장로님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 들어가셨죠. 그 일 때문에 11명의 장로님 중에서 7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7분. 그분들을 따라 나간 분이 한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 50명 따라 나갔어요. 이제 장로님이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설교도를 들고 집이 멀어서 평상시 교회도 잘 오지 못하는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설계도를 내놓고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랑 같이 한번 교회를 쳐봅시다. 장로님이 진다 그러면 지는 거고 장로님도 못 진다 그러면 이건 못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설계도를 딱 붙잡고 목사님, 제가 도와서 한번 짓겠습니다. 그래서 2,000평 넘는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게 발판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이전을 해서 5,000평짜리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본당 좌석이 3,400석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알고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멋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가지를 못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 옆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랑 빌립이랑 나눈 대화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이미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드레를 불러간 안드레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린아이를 잽싸게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다 그러면, 자기가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자세예요. 자기가 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뭐 나쁜 일을 예수님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밟고서 어떻게 하면 높이 갈까?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요구했을 때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아니 우리 보러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자세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요, 뭐 지금처럼 부흥회 한다고 포스터 붙여놓고 그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고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빌립이, 아 예수님 사람들이 다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점심시간 주시면 알아서 다 밥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왜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왔고 아무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두고 있었던 건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놈이 분명히 뚱뚱한 사람이었을 거야.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엄마가, 야 너 배고픈 거 못 참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먹어. 왜냐하면 애가 먹기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많은 양이거든요. 그냥 뚱뚱하니까 그만큼 먹는 거지 날씬하면 그게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걸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요 우리의 전 재산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손에서 먹을 걸 빼서 보세요.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로 환산하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순수함이죠.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열두 바구니를 얻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밥 다 먹은 다음에 제자들 불렀겠죠. 그리고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야 쓰레기나 가서 청소해. 그래서 제자들 하나마다 바구니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걷어온 게 열두 광주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빌립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빌립이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런 거였어? 내가 할 걸.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였어? 그럼 내가 할 걸.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안드레는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나가 보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뭐 나한테 주신 게 있어야죠. 저 사람처럼 나한테도 물질을 주세요. 저 사람한테 줬던 것처럼 나한테도 건강을 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건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뜯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새로운 게 필요 없냐면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른 어린아이가 물고기 한 마리 가져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못 믿기셨겠어요? 얼마든지 믿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면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어떤데 간혹 저주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 삼손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썼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썼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삼손의 마지막은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자신을 위해서 쓰니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부유함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가난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냐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당당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가난한 지역의 교인들이 극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단계를 가지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세요. 야, 너 이거 좀 네가 하면 되지 않겠니? 야, 이거 네가 나서야 될 때 아니니?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대박장터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인들이 전부 다 물건을 도네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삼성 홈플러스가 있어요.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잘 되는 홈플러스입니다. 하루에 그 홈플러스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사람만 1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토는 그 홈플러스보다 이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면은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씩 그 수익이 생깁니다. 그 전교인이 그걸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 방에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회를 한 접시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유 이건 목사님만 드세요. 꼭 교인들은 그러고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건 목사님만 드세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서는 딱 놔둘라 그러는데 누가 또 똑똑똑 거려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 전도사예요, 여자.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회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내려놨어요. 왜 왔냐니까 뭐 이런 일로 왔대요. 그러냐? 그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회 네가 먹는 게 좋겠냐? 저 전도사 주는 게 좋겠냐? 왜냐면 그 전도사님이 홀어머니랑 자기 남전생이랑 셋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회를 주면서, 이거는 전도사님 집에 가서 어머니랑 동생이랑 꼭 같이 먹으라고. 근데 고맙다 그러고 두 번도 사양하지 않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자,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전도사가 딱 나가고 저는 허탈하게 회 냄새만 맡으면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딱 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회를 들고 들어왔는데 아까 그 사이즈보다 정확하게 두 배 큰 사이즈의 회를 딱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똑같이 뭐라 하냐, 이건 목사님만 드세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먹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을 주면 그 다음엔 아이스박스로 올 것 같더라고요. 이 원리 아닙니까? 원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를 들고 나가가지고 교육자들 있는 사람 다 보라 그랬어요. 어, 왜 그래? 야, 이거 회 먹어. 그 바쁘대. 지금 먹어 일단. 그래서 죽어서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렸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두둥기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싱싱한 거 주려고 지금 태평양에서 잡고 있대요. 저는 언젠가 그것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 것을 나누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흥부 타입이 있고 놀부 타입이 있어요. 흥부는 보상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어요. 놀부는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흥부랑. 그러나 마음이 달랐어요. 놀부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한테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흥부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요 놀부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요 한국에 가니까요 무슨 행사를 하면 봉투를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몇 번 받아보니까요 그 다음에 기다리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지? 왜 이 사람은 봉투 안 주지? 무섭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는구나. 그 돈 20-30만 원에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은요 그거 뛰어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십일조 헌금할 때 뭔가 찝찝하다, 그럼 당신은 신앙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게 사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축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르신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보상을 바라고 나가면 그 순간에 우리는 놀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죠. 이 어린아이가 기대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과 사람이 왜 갈라져요? 믿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이렇게 안 해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너 안 해줘? 너 내가 믿었었는데 이렇게 해? 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근데 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왜 안 깨집니까? 아들이 그렇게 나쁘게 하는데 왜 안 깨져요? 어머니는 보상을 바라고 아들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주는 게 기쁜 거고 어머니는 주면서도 더 못 주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저는요, 나눔은 기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월요일날 집회 가면 토요일날 아침에 오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집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강사 목사님 아들이 왔다고요.
이것저것 싸주셨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나나를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바나나는요 냄새만 맡아도 쓰러질 정도였고요. 그 바나나 껍질을 막 까서 이렇게 버리는 건 죄악이었습니다. 그 껍질을 이렇게 갈고 먹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바나나를 씹어 먹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입안에서 녹여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바나나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냐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누나와 제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바나나를 숨겨가지고 나 혼자 먹을까? 누나한테 걸리지 않을까? 동생한테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먹을까? 이 생각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근데요 참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죄를 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생각이 기발한지 몰라요. 좋은 일하면 어떻게 아직 고민을 해도 안 되는데 죄 짓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누나랑 동생은 다른 그 교회에서 준 거로 혼을 빼고 얼른 이걸 가져가가지고 옷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을 때 꺼내 먹어야지. 며칠이 지났어요.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요 바나나가 다 썩었어요. 바나나만 썩은 게 아니라 옷이 다 버렸어요. 옷만 버린 게 아니라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남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픈 과거를 생각하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충분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철을 또 밟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내놓으면요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내놨더니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고 누가 축복받아요? 어린아이가 축복받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구현경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발레를 공부하다가 대학교 때 그 발레를 전공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스탑하셨어요. 그러나 발레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분이 부유하지도 않고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년이 되면 교회에서 다 봉사 결심서를 갖다가 써내는데 하나님 나는 뭘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 발레를 할 줄 알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맞아 나에게는 발레가 있지. 그리고 발레반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이면요 저희 교회 발레를 배운 아이가 70명이에요 이분 혼자서 그 70명을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스케줄 해가지고 가르치는데요 교회 학교 한 부서보다도 발레 선생님 한 명이 가르치는 부서가 더 많아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누구를 빛나게 하기 원하면 우리를 빛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깃발을 꽂으세요. 앞사람이 꽂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꽂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꽂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꽂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우리가 이거 왜 들고 다닙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꽂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깃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깃발 꽂은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읽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던 병들었던 남자든 여자든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꽂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먼저 꽂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